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생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아쉽게도 피부 상태가 조금 좋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제 오늘 무슨 메이크업을 해볼 거냐 하면 이제 2023년 개묘년이잖아요. 검은 토끼 해니까 좀 약간 주제를 검은 토끼의 메이크업으로 정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쇼츠 같은 거 많이 올리다 보면은 이 메이크업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는데 그중에 제일 요청이 많았던 요 메이크업 느낌을 좀 살려볼 겁니다. 이제 이 메이크업은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울먹 메이크업 같은 느낌이죠. 울먹울먹하고 좀 눈시울이 붉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토끼 메이크업. 설명으로 하니까 되게 조잡스러운 느낌인데 하여튼 검은 토끼 울먹 메이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앞머리를 넘겨줄 건데요. 오늘은 요거 제가 좋아하는 쿠로미 머리띠를 써줄게요. 자, 일단 수분감 좀 채워주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패드는 코스알엑스. 제가 그냥 화장하기 전에 무난하게 사용하는 패드예요. 피부결 정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벤은 이드랑스 에센스 인 로션 발라주겠습니다. 굉장히 완전 물 같은 타입이에요. 잘 이렇게 흐르는.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발라서 잘 흡수되게 롤링을 해줄게요. 자, 이제 프라이머 발라줄게요. 요거 3CE 백투베이비 포어 벨벳 프라이머. 전 요쪽 부분에 모공을 좀 커버해주고 싶어서 요거를 이제 요새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뭐 그냥 무난한 느낌? 조금만 짜서 코 쪽에도 살짝만 발라줄게요. 좋았어. 이제 파운데이션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클리오에서 보내주신 건데 아직 안 뜯어봤어요. 한번 써볼게요, 이거. 색깔은 21호 핑크 베이지 톤입니다. 이렇게 파우치랑 쿠션, 이거 리필용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오, 되게 예쁘다. 핑크 얼음 조각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세련됐구만. 그리고 쿠션은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 끝부분에 이렇게 눈 같은데 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우와, 장난 아닌데? 저는 이제 밝은 베이스를 좋아해가지고 제일 밝은 걸로 선택을 했는데 피부가 일단 되게 좋아 보이는데? 엄청 촉촉하고 쫀쫀한 그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광이 진짜 너무 예쁘고 그리고 되게 가볍게 발려요. 이게 지금 되게 광고 문구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광고는 아니고요. 이제 이런 거는 좀 컨실러로 커버를 해줘야겠지만 그래도 여기 코 옆에 이런 홍조 같은 거 그런 건 또 되게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핑크 베이스가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 만족! 그냥 컨실러로 커버 살짝 해줄게요. 얇은 붓으로 트러블 부위만 싹싹 쓸듯이 컨실러를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 파우더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뭐 아무 파우더나 괜찮아요. 일단 요거랑 요런 퍼프 같은 거 여기 요 뾰족한 부분 있죠. 살짝 찍어서 여기 코 옆부분만 주름 잘 끼는 부분 두드려주시고 그 다음에 큰 브러쉬 옆부분 끈적끈적한 그런 기만 살짝 잡아줍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얼굴 겉에 부분. 자, 그리고 루나 프로 포토 피니셔 2호. 완전 제가 좋아하는 보송보송 파우더예요. 이 광이 좀 아깝긴 하지만 이것도 좀 약간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보송 베이스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블러셔 먼저 해줄게요. 이거 러블리 쿠키 블러셔 레드 자몽 푸딩이에요. 약간 좀 진한 느낌의 자몽 색깔인데 근데 이게 단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색감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모양으로 잡아줄게요. 하고 코끝 부분. 이제 가끔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코끝이 왜 이렇게 빨갛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코끝 메이크업 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 오늘은 토끼 메이크업이니까 코가 좀 더 빨간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사이즈 붓으로 눈두덩이도 베이스 색감을 살짝 자몽자몽하게 잡아줄게요. 하면서 코 윤곽도 살짝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눈 아래 과하다 싶은 느낌으로 살짝 붉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줬고 눈썹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썹은 요거 치카이치코 하드스키니 브로우 스타일러 애쉬 그레이. 눈썹은 얇고 연하게 모양 정도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줬고요. 이제 웨이크메이크 싱글 스타일러 버닝 브라운. 되게 붉은기 가득한 브라운색이에요. 쌍꺼풀 라인 쪽 음영 잡아줄게요. 뒷꼬리 쪽 음영도 살짝만 잡아줍니다. 이 얇은 붓으로 이 뒤트임 라인도 한번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애교살 잡아줄 건데요. 요거 에뛰드 초콜릿 라떼. 애쉬 느낌의 연한 코코아 브라운입니다. 애교살을 조금 깊게 잡아줄게요. 요 정도로. 자, 이제 아이라인 그려볼게요. 아이라인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 웨이크메이크 애쉬 블랙 요 색깔. 앞부분 라인 좀 잡아주고 그다음에 앞부분도. 그리고 이제 꼬리를 그려줄게요. 이 정도로 얇고 살짝 올라간 느낌으로 그려줬어요. 이제 뷰러하고 속눈썹을 빠르게 붙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붙여주고 왔습니다. 오늘은 요거 스위트 머시기 속눈썹인데 되게 인형 눈썹처럼 연출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네 가닥 정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두덩이에 펄을 살짝만 올려줄 건데 요거 어반 디케이 스페이스 카우보이 제품입니다. 펄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눈두덩이 은은하게. 그리고 애교살 볼륨 살짝 살려줄 거예요. 글램 언더라이너 2호 누드 베이지. 이렇게 뻥긋하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리바이레드 진저 브라운 마스카라 해주겠습니다. 이거 되게 붉은기 있는 브라운 색깔이에요. 이거 가지고 언더 속눈썹만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 아래 브라운 느낌 살려줬고요. 이제 쉐딩이랑 하이라이터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연한 컬러로 일단 여기 코 윤곽 살짝, 그리고 콧대도 조금 살려줄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중간 컬러 이렇게 V 하고 이제 제일 진한 색으로 코 밑에, 그다음에 이 진한 색깔로 한 번 더 해서 아랫입술 음영도 살짝 잡아줄게요. 요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터 해줄 건데요. 사실 오늘 이 메이크업은 제가 이 하이라이터를 쓰고 싶어서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 되게 이쁜 하이라이터 발견했는데 이게 사실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는 좀 잘 안 쓰게 되고 이렇게 좀 특별한 울먹 메이크업 할 때 진짜 잘 어울리는 하이라이터거든요. 이게 글린트 바이 비디 보브 하이라이터입니다. 크롬 베이비.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오로라 펄이 들어가 있으면서 핑크기 도는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총알 브러쉬 조그만 거. 눈 앞머리 빛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게 빛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붉은기도 같이 넣어줘가지고 더 이쁜 것 같아요. 하고 애교살에도. 그 다음 좀 넓적한 붓으로 여기 눈 아래 광대 부분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 마지막 하이라이트 코끝. 또 아까 쉐딩 때문에 색이 살짝 죽었으니까 뿅뿅뿅 이렇게 색을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일단 눈 밑에 좀 글리터 살짝만 얹어줄게요. 이거 어반 디케이 스타파이어 제품입니다. 멀리서도 엄청 빠딱빠딱거리고 이 광이 되게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그동안 샀던 글리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빗을 넣어줬고요. 이제 입술 발라줄 겁니다. 그리고 3CE 라이커 젠틀. 진짜 베이스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립이에요. 색깔이 진짜 몽글몽글하고 각질 부가 별로 안 되면서 예쁘게 딱 발려가지고 오버립도 되게 잘 됩니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살짝 오버립해서 발라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입술도 좀 반딱반딱하게 요거 롬앤 솔티 피치 요 색깔. 이거 색깔 진짜 예뻐요. 이거 제가 막 친구들 만날 때 이거 바르고서 나가잖아요. 그럼 항상 물어보세요. 입술 오늘 뭐 발랐냐고. 색깔이 부담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생얼에 발라도 되게 자연스러운 색감입니다.
이렇게 발라줬어요. 되게 광택감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 맞춰봤고 저는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자잔! 이게 좀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살짝... 됐다! 저 오늘 검은 토끼예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장갑이랑 또 되게 오타쿠같이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장갑이랑 그리고 머리띠까지 이렇게 껴줬어요. 일단 오늘 그 클리오 쿠션이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진짜 만족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그 하이라이터가 진짜 광이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아요. 오늘 그동안 메이크업 찍은 영상 중에 제일 메이크업 잘 나온 것 같은 느낌? 만족 만족!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좀 핀터레스트 느낌을 곁들인 검은 토끼 메이크업 맞춰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